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좀 특이한 생선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봅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경매장은 아니고 우리 옆 동네 다포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동네 이름은 대포마을이고, 자망하는 형님께서 잡은 건데, 저도 생선 처음 보는 고기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제비활치, 활치 종류인데 정확한 명칭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느러미가 위아래로 상당히 크고 밑으로도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이고, 약간 뭐 병어 같기도 한데 농어목 활치과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요렇게 좀 예쁘장하게 생겼죠. 약간 관상어처럼. 그리고 약간 이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열대성 어종이고, 저도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손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두 마리 가져왔는데 한 마리는 죽어버렸어요. 한 마리는 요거 한번 제가 점심 때 비빔밥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한 9월달, 10월달 이 시기에 다시 이제 또 수온이 좀 내려가면서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따뜻한 바다를 찾아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따뜻할 때는 이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서식을 하다가 물이 차가워지니까 좀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본류대 그리고 또 좀 깊은 바다 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자망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잘 모르는 고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식용으로서 어떤 상업적인 가치가 그렇게 있는 어종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도 이 고기를 처음 손질해 보고, 처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지느러미가 상당히 뭐 길어서 예쁘긴 한데, 이렇게 지느러미가 되어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막 빠르게 헤엄치지는 못해요. 비늘은 잘 벗겨집니다. 비늘은 잘 벗겨지네요. 약간 병어 같기도 하고. 사실상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힘드네요. 대가리하고 뼈 같은 거는 가용을 안 할 거니까 먹거리도록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일단 대장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먹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산란 시기가 어떤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여름철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산란을 하고, 뭐 알이나 정수 같은 게 산란을 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네요. 크게 뭐 정수가 두드러진다든지 알이 두드러진다든지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여름철에 산란을 하고 회복하는 중이다.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장 쪽에 뭐 그렇게 기름이 많고 하진 않은데, 이런 기름이 또 없는 편은 아니라서 한번 손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질을 해서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거는 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는 거지 막 그렇게 맛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고기 자체가 만져보니까 좀 단단해서, 육질은 좀 단단해 보입니다.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가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제 열대성, 남대성, 온대성 어종들이 물론 대체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초를 뜯어먹는 그런 습성들이 좀 일반적인 냉수대 어종에 비해서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유의 그 육향이라든지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넣어서 지느러미 쪽으로 한번 잘 따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도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요. 고기 어떤 안에 이렇게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해부학적 구조를 어느 쪽으로 칼을 넣어야 이게 살이 흐실이 안 나고 잘 될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조금 생소합니다. 살도 약간 병어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빠는 병어가 아닌데 약간 뼈가 좀 물렁물렁하면서 병어하고 비슷한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 살색은 완전 다른데. 보니까 산란기가 조금 지난 거는 맞네요. 요 부분이 알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느러미 살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살 색깔은 노랑노랑한데, 요렇게 쑥 들어가 있죠. 광어나 도다리 같은 거 보면 요렇게 알자리가 쑥 들어가 있는데, 산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보니까. 살 색깔은 진한데,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참 난감하네. 일단 하는 대로 해봅시다. 저도 뭐 처음 하는 고기라서. 살 색깔만 보면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 대부분이 약간 해초를 뜯은 먹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맛을 봐야 알겠어요. 색깔은 참 먹음직스럽게 노롱노롱한데. 껍질이 얇아서 탈기가 잘 될란가 모르겠네. 그렇게 기름기도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사람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느러미는 좀 살아있네요. 앞으로 이제 또 이런 고기들이 우리 남해안 지역에 앞으로 이제 수온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종래에는 남해안 연안에 이제 또 상당한 많은 개체가 또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나면 횟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상업성이 전혀 없지만 앞으로 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느러미살하고 이런 거 한번 맛을 한번 볼래?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막 이렇게 큰데 당연히 지느러미살도 크지. 딱히 해가 엄청나게 맛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산란 뒤라서 좀 기름기가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살은 상당히 단단하고 씹힘성은 좀 좋을 것 같은 텍스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빔밥으로 먹는데 배 위에 얹어가지고 배맛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초장이나 참기름 안 뿌리고 그래 하자. 굳이 이걸 갖다 해를 또 쓸겠나? 뭐 그 지느러미?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맛만 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썰어 얹어줄 테니까. 자,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고기 제비활치.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근데 사실상 시중에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고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2시 36분인데 이제 밥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잠깐 쉬다가 또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니까요. 갑시다. 렛츠고. 배맛만 한번 볼게요. 지느러미 살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싱겁고 살은 단단하다. 딱 한번 씹으니까 느낌 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갈돌돔 전에 우리 옛날에 한번 먹었지. 동갈돌돔, 그 다음에 얼음돔, 그 다음에 또 독가시치. 딱 그런 맛이 납니다. 난 딱 먹는 거 독가시치니까 나는데. 독가시치 제가 지금 수족관에 큰 거 한 마리 있거든요. 내일모레 하나 보여드릴 건데. 딱 그 맛이 납니다. 딱 그 맛이 납니다. 초장에 찍어도 그 특유의 약간 우리가 뜨거운 거 안 먹으면 입안에 덜덜 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 약간 겟내가 조금 있고 지느러미살 한번 먹어보자. 지느러미살 초장에 안 찍고 그냥 살짝 먹어만 볼게요. 초장 맛으로 먹겠어요? 식감은 확실하게 좀 육질이 단단해요. 근데 겟내가 확실히 난다. 그 특유의 향이 나네요. 근데 이게 좀 채소가 좀 길지 않나? 우리가 일반 비빔밥은 채소를 데치잖아. 그럼 숨이 죽어서 잘 오그라지는데 이건 빳빳하게 살아있다. 이거 생각해서 채소가 돼가지고 묵기 없어 불편한데. 숟가락이 잘 안 올라탄다 이봐라. 한 숟가락 나물이 잘 안 뜨진다고. 나한테 숨질내는 거야? 해결 방법이 없나? 아니 손님들 좀 편하게 다시라고. 자를 때, 채칠 때 짧게 잡아. 그냥 입을 크게 벌려. 그것도 드는 동안에 차가 안 되더라는데 우리 집 앞에 주차장이 좀 넓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차장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밧전자 모양 한가운데다가 내 자리를 차고 딱 됐습니다. 제 차 옆에다가 방갈채 쪽으로 그냥 걸어나가는 거 보니까 뭐 잘 바람쐬러 온 사람들 같은데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딱 주차장에 있으면 그거 딱 차를 대게 되잖아. 왜 이리 될까? 이 옛날에 모든 사람이 상식적이진 않다. 이거 2006년도에 제가 이장할 때 이 주차장이 끊었거든요. 이게 원래 주차장이 아니고 물량장인데 우리 동네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주차라도 좀 편하게 하시라고 내가 이장할 때 끊었단 말이야. 이 주차장에는. 아유 왜 저런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했나. 자, 항상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요새는 춥습니다.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아이고 잘해야 되겠다. 진짜 오늘 날이 좋다 맞지? 응. 놀러 가고 싶다.